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뉴스를 보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우즈베키스탄과는 다른 나라인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왜 이 나라를 침공한 걸까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래는 흑해,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주변에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는데요. 특히 몰도바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에 속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이름이 비슷한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나라로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이슬람 국가죠.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예프인데요. 키예프는 882년 슬라브족이 세운 키예프 공국의 이름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흑토라고 부르는 비옥한 토양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철광석과 석탄, 티타늄 등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대국이죠. 하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그 이유는 경기침체와 러시아의 간섭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는 냉전이라고 하는 소리 없는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핵무기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1949년 미국과 동맹국은 공산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나토라는 군사동맹을 만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도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안보기구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냉전이 계속되죠. 그런데 1991년 소련이 정치, 경제적인 몰락으로 붕괴되면서 15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요. 이때 우크라이나도 독립하여 처음으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이 설치해둔 핵무기가 있었는데요. 강대국들과의 협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악의 원자력 사고였던 체르노빌 폭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 핵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EU와 나토로 연결되는 서방 국가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꼭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간섭을 시작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거치며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오자 러시아는 러시안이 많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원해 전쟁을 일으키고 흑해 연안에 있던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렸습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이 이전과 다른 점은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명분은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그 말을 믿기는 어렵죠. 러시아의 진짜 속내는 러시아 주변국의 나토 가입을 막아 더 이상 서방 세력이 자신을 넘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이 당하기 때문이죠.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